두뇌 건강 숨은 단어 찾기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니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향을 참고해서 세 글자 이상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시장, 온도계, 효자손. 2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이전 문제와 같습니다. 정답 보시겠습니다. 햄버거, 콩나물, 칫솔질. 문제 3번은 대각선 한 방향이 추가됩니다. 3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시장, 열사병, 한정식. 4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3번 문제와 같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화기, 면제부, 전기료. 문제 5번입니다. 가로 세로 역방향이 추가됩니다. 정말 잘 찾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루탄, 양귀비, 도전자. 문제 6번입니다. 5번과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몸무게, 피서지, 귀마개. 문제 7번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7번 역시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딱지, 꾀꼬리, 기도회. 문제 8번입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되어 4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화구, 조타실, 수자원, 게으름.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훌륭하십니다. 집중해서 두뇌 운동 마무리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꼬리곰탕, 정육점, 직거래, 외출복. 고생하셨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등록을 위해 댓글로 찾은 단어나 성적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